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1999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태용은 현직 경찰이었죠. 아무리 철도 경찰이라지만 뭐 도둑을 잡고 기차 안에서 싸움을 말리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놈은 그냥 맨날 조직원들을 이끌고 다니며 사고를 치고 언제 출근할 시간이 다 있었겠나요? 또 맨날 땡땡이를 치고 출근 시간에 나돌아 다니니 그 경찰서에서는 그런 양태용을 맨날 비판했었답니다. 양태용아 양태용! 너 일하기 싫으니? 어? 그러면 사직서를 내라! 네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줄을 섰다! 어차피 네 그 성격으로는 원래 뭐 큰일을 하긴 글렀다! 네 진짜 큰일을 하면 내 이 손에다 그냥 장을 지지 마! 네, 그 소리를 듣자 양태용 그냥 주먹을 더욱 꽉 움켜쥡니다. 흥, 네 그대로 딱 기다려라. 내 어떤 사람인지 똑똑하게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에 7명으로 구성된 강도 조직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 양태용 조직과 인원수도 같았지만 작업 목표도 같았답니다. 차량을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여 뭐 중고로 팔아먹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양태용처럼 뭐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잡힌 그날 밤, 마침 그날 야간 근무는 양태용이 몫이었대요. 양태용은 그 7명한테 수갑을 채워서 이 난치팬에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기서 난치팬이란 뭐냐면요. 중국은 겨울에 집단 난방을 합니다. 그 뜨거운 물들이 들어와서 이 흘러지나면서 난방되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난치팬은 아주 뜨거운데요. 보통 잡법들은 그런 뜨거운 보일러에 그냥 수갑을 채워 놓는답니다. 그러면 뜨거워서 거기에서 피하느라고 이 한시도 편안하게 안 두는 거죠. 어이, 니가 보스야? 어? 보스란 놈이 6명의 부하를 전멸시키니? 야, 야, 그래고도 뭐 보스야? 보스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양태용은 코웃음을 치며 그 조직 두목을 툭툭 건드립니다. 네, 사실 이놈들은 양태용처럼 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작업은 안 하고 그냥 도둑놈들이었으니 감옥에서 몇 년씩 썩다가 나오겠죠. 마냥 자신을 그렇게 비웃었던 그 경찰이 신문에 그냥 대문 짝하게 나오는 희대의 살인마란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살인마 조직이 보스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을까요? 그냥 완전 소름이겠죠. 양태용은 이어 그들을 한참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똥꿍들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게 됩니다. 유일한 야간이었던 양태용이 쿨쿨 업돼서 자고 있자 그 도둑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글쎄 그들은 수갑을 풀고는 7명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어? 그제야 깨어나 그걸 보게 된 양태용은 그냥 깜짝 놀랐죠. 이제 이거 큰일 난 거였습니다. 그걸 보자 제대로 빡친 경찰서 과장은 단번에 달려와 양태용이 멱살을 잡습니다. 야, 양태용 이놈아, 너 진짜 일하기 싫어서 아주 섹쇼를 하는구나. 내 니놈을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하면서 그 과장을 양태용이 귀싸대기를 쫙쫙 하고 후려칩니다. 네, 그러자 뭐 가만히 쳐맞고만 있을 양태용이 아니죠. 양태용은 바로 그 과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그 둘은 서로 그냥 치고받으며 한판 붙었답니다. 양태용은 이어서, 과장아, 네 나를 아주 보기에는 호구로 보는구나. 네 언젠가는 내 누군지 똑똑하게 알게 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 좋다야, 뭐 재간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 봐라. 근데 네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이젠 경찰서에서도 제명이 되고 감옥 개통으로 출발당할 놈이지. 어디 그 감옥 경찰을 하면서 멋있게 나를 한번 굴려봐라. 결국 양태용은 그렇게 철도 경찰에서도 잘려서 감옥 경찰로 안배받습니다. 사실 정규한 경찰서 밑에는 철도 경찰이 있었다면 또 그 밑에 등급에는 감옥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 경찰까지 내려간 이상 다시 올라가려면 그냥 꿈도 못 꾸겠죠. 그 소식을 듣자 양태용 일당은 그냥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아니 큰형님, 감옥 경찰도 좋소. 언제 우리가 잡혀 들어가면 이 큰형님이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우리 다 나올 수 있죠. 네, 그러자 양태용은 책상을 탁 하고 치며 째려봅니다. 야, 단목표 우리 경찰서 과장이다. 그놈이 아주 나를 보기에는 아주 뭐처럼 보고 있더라야. 샤올린아, 네 작전을 잘 짜서 그놈을 산채로 잡아서 그냥 내 앞에 데리고 와.
네, 그렇게 양태용은 자신이 상관인 그 과장이 퇴근 시간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실 그 경찰 과장이 와이프도 경찰이었는데 함께 그냥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었답니다. 뭐 개인 차량이니 그들한테는 겁나 쉬웠겠죠. 그들 모두는 경찰복을 쫙 빼입고는 그 차량이 지나는 길목을 막는 겁니다. 이어 저 멀리서 경찰 과장이 차량이 오게 되자 경찰봉을 흔들어서 세웁니다. 우리 경찰이다. 네 이 차량이 도둑질한 차량이란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텅댕동이 경례를 멋있게 척 하고 얘기하자 그 경찰 과장도 아무런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경찰이요. 나 바로 이 지방경찰서 과장인데 쟤네는 누구요? 그 경찰서 과장은 자신이 경찰증을 줘봤지만 텅댕동은 그걸 보고는 그거 요즘에 이런 거 짝퉁으로 만들어준 데도 있다며. 그거 진짜 경찰이면 우리랑 함께 경찰서에 가보면 될 게 아요. 네, 그러자 그 경찰 과장은 또 아무런 뭐 별다른 의심도 없이 그들 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다 형식이니 조금만 참소. 샤오린과 텅댕동은 경찰서 과장과 그의 와이프한테 수갑을 철컥 채웁니다. 그 경찰서 과장은 반응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참았겠죠. 이제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분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것들을 그냥 귀싸대기를 하나씩 날려야지 하고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었겠죠. 그러자 이때 텅댕동과 샤올린이 그 두 경찰이 모험을 훑습니다. 뭐 권총이라도 있나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경찰 과장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그의 와이프였던 여자 경찰은 어땠을까요? 텅댕동은 허리에 손이 들어가서 만져보더니 이 한 손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쪽으로 올라가며 그냥 대놓고 마구마구 만졌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 경찰은 깍 하고 소리 질렀고 경찰 과장은 그냥 발끈하는 거죠. 야야 니네 상관이 누구야? 누가 이따위로 가르쳤니? 네, 그러자 샤올린은 썩소를 지으며 어 미안하오. 우리 상관이야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게고 요즘 기분이 아주 잡칠 대로 잡친 분이요. 아아 쟤도 아마 보면 금방 알아볼게. 네? 그렇게 차량은 달리고 달리더니 그들 아지트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뭐야 경찰서로 간다며 여긴 어디야? 네, 이어서 곁에 샤올린은 차디찬 권총을 그의 이마에 갖다 댑니다. 야, 여기 우리 비밀경찰서다. 허튼 수자 부리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온나 들었니? 네, 어떻습니까? 이러니 무슨 방비가 필요하고 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제야 뭔가 잘못된 건 눈치챘지만 뭘 어떡하겠나요? 그 권총의 위협을 받으며 질질 끌려서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두컴컴한 아지트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았었죠. 왔니? 이게 며칠 만이라니 반갑다야. 에? 그제야 자신이 내쫓은 양태용을 발견한 과장은 그냥 비명을 지르며 내빼려 합니다. 네, 하지만 샤올린한테 쉽게 제압당하고 그냥 꿀리는 거죠. 어이, 내가 얘기했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하게 알려주겠다고. 샤올리야, 그 전등을 켜봐라. 네, 그러자 갑자기 전등불이 확 하고 켜지더니 그들이 작업장 모습이 확 보입니다. 그 땅바닥에는 제대로 닦지 않은 피들이 그냥 흥건히 있었고 그들 앞에는 또 6개의 큰 빨간색 대야가 있었답니다. 그 큰 빨간색 대야 안에는 톱과 도끼 그리고 돼지를 잡는 칼들이 있었죠. 과장아, 니 내가 왜 맨날 바빴는지 아니? 내가 맨날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니까 그런 거제야. 한번 보여줄까? 네, 이어서 양태용은 돼지 잡는 칼을 잡아들고 그 과장이 와이프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어라? 요거 괜찮다야. 내가 첫 번째로 올라타고 두 번째부터는 니네가 정해라. 양태용은 그 시퍼런 칼날로 여자 경찰이 가슴골로 그냥 옷을 확 찢더니 덮칩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서 과장이 눈앞에서 그의 부인을 그냥 철석철석을 해놓는 거죠. 이 과장은 암만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렸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7명한테 그냥 한 바퀴 다 당하고는 양태용은 또 그 돼지 잡는 칼을 잡아듭니다. 어이 과장아, 우리 작업하는 데서 있제야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니? 바로 이 머리카락들이거든. 특히 이런 긴 머리카락은 말이다. 이런 걸 그냥 그 채로 푹 끓여 삶으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된단다. 왜냐고? 푹 다 끓인 그 가마 뚜껑을 열면 말이다.
그 불렁불렁 끓는 물 위에는 그냥 머리카락들이 쫙 그냥 펼쳐져 있거든.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한동안은 잠을 못 이뤄내다. 양태용은 한쪽에서 헤드레를 진행하며 또 한쪽에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자릅니다. 너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네, 그 과장은 흡사 뭔가 눈치를 챘던지 그냥 와들와들 떨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가? 뭘 하게 뭐 하게? 조금 있다가 닌데도 똑같게 할 거 하니까 먼저 시범을 한번 봐라. 이어 양태용은 갑자기 돼지 칼로 그 여자의 목을 확 긁습니다. 그러자 크크하고 그 여자의 목에서는 그냥 피가 쏴하고 뿜어져 나왔고 양태용은 그 앞에 대야를 갖다 놓고는 피를 받는 거죠. 뭐야 니들? 니들 인간이야? 경찰 과장은 일어서서 그 수갑을 채운 두 손으로 양태용을 내리까리 합니다. 네, 그러자 또 곁에 있던 샤올린과 덩댕동이 그냥 꽉 잡는 거죠. 야야 뭐 그리 급해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다가 똑같이 해줄 테니, 오케이? 이 양태용은 톱으로 드르륵 드르륵 갈고는 또 도끼로 또 툭툭 하고 내리찍으면서 몸통을 분리시킵니다. 네, 이어 그 경찰 과장은 차마 더는 눈뜨고 못 박아서 머리를 돌렸지만 샤올린은 그 과장이 머리를 꽉 돌려서 그 작업하는 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네, 이제 제정신이 아닌 과장은 그냥 울며 불며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그냥 한 시간을 피 튕기자 경찰 과장의 와이프는 온데간데 없었고 세 개의 큰 대야로 된 고기 덩어리만 남게 되었죠. 그녀님 피곤하실 텐데 이놈은 제가 할까요? 곁에 있던 양민차가 얘기하자 아니다 저 과장놈은 내가 직접 팔탕을 쳐놔야지. 어떻게 저렇게 고기 덩어리로 분리될 준비도 됐나? 이어 경찰서 과장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막 그냥 울었다가 막 또 웃었다가를 반복합니다. 네, 이어서 양태용이 돼지 칼이 쿡 하고 그 입을 향해 찍어 들어갑니다. 네, 언젠가는 니 그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뽀개버린다고 했니 안 했니? 네, 그렇게 또 현직 경찰서 과장에 대한 작업이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은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워서요. 제가 이제껏 다루었던 놈들 중에 잔인하기로는 그냥 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한 남자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남자는 바로 그 억울하기도 억울한 두 배우입니다. 자신이 퀸카 와이프가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고 또 그들이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될 두 배우 말입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판결받게 된 두 배우는 그냥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그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자 또 어떤 매체에서는 그 딸이 과연 두 배우의 딸이 맞나 하고 의심까지 하는 기사가 실렸답니다. 사실 그 몇몇 돈밖에 모르는 기자들은 살인마들보다도 뭐 별로 나은 데가 없었죠. 두 배우에 대한 온갖 소설들을 써가며 그냥 양이탈을 한 악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두 배우는 이미 삶을 포기하고는 자신이 딸한테 유서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딸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니는 내 딸이다. 요번 생에 왔다가 그나마 니가 태어나서 잠깐 행복하게 있다가 간다. 사랑한다 딸아 라고 남겼답니다. 그리고는 또 유언을 남겼는데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온몸에 있는 신체기관은 모두 사회에 바치겠다. 하지만 딱 하나만 빼고 말이다. 내 이 두 눈은 그대로 남겨서 화장해달라. 왜냐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꼭 내 와이프 왕쇼샹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가서 꼭 따져야겠다 이겁니다. 뭐 네가 바람핀 거는 됐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다. 대체 누가? 대체 그 누가 니네를 죽여서 그 똥이 나한테 튕겼는지 내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것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두 배우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놨지만 한 사람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두 배우의 부모 형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한 변호사였답니다. 그 변호사는 TV에서 두 배우의 사연을 접하고는 주동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두 배우의 모든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줬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변호를 위해 온 정력을 다 쏘아부은 류 홀러 변호사입니다.
겁니다. 네, 나쁜 놈들 사진만 올렸었는데 이런 좋은 분들 사진도 올려야죠. 이 류호러 변호사는요, 그 유일하게 유튜브 배우의 말을 믿고 이 끝까지 재수사한 변호사였답니다. 다들 그냥 매체에 올라온 글을 보고는 두우 배우는 총살 맞아야 해 하는 시기에 그 류호러는 그냥 재판관한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00명이 악당을 실수로 살려두는 것보다 한 명이 무고한 사람을 총살하는 건 더더욱 돌이킬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는 너무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권총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사형을 미루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여 법원은 그냥 끝내 그들이 소원대로 즉시 사형에서 2년 집행유예로 바뀌었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든 언론은 두페우가 양탄을 뒤집어쓴 늑대라고 비판했었고, 모든 사람은 그냥 두페우가 두 명이나 죽였으니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냥 고함을 지를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두페우를 변호해줬던 류홀러 변호사는 또 얼마나 많은 직책들을 받아왔을까요? 두페우는 이어 감옥에서도 그냥 혼이 빠진 듯이 그냥 맨날 멍해 앉아 있었고 혼자 말을 계속 했었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려면 진짜 범인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진짜 범인은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진짜 범인 양캥용 조직은 지금 또 큰 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종일TV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놈들 보셨죠? 네, 그놈들 마지막 발악은 다음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회에서 또 짜이제!